국민의 아픔의 현장에 최전선에 서 있는 정말 존경하는 안진걸 소장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상면 고속도로 변경권을 제일 먼저 제보를 받아 터뜨려서 제가 안진걸 소장 전화를 받자마자 저도 강상면에 가가지고 한번 이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이해식 의원이 엊그저께 만났더니 안철영 그 국장 핵심 인물 안철영 국장을 증인 채택을 안 해준다고 반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네, 됐습니다. 정말 증인 채택을 아마 여당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안철영 국장이 핵심이거든요. 이 공공지구 사건을 사실상 대장동 사건에 유사한 겁니다. 기획자이고 그 안철영 국장이 그 환경 외 지구로 허가가 날수 없는 지역을 환경부를 속여서 허가를 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 허가 기간이 종료된 걸 2년을 연장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해가지고 사실상 최은순 씨가 약 80억의 이익을 남기는 그것을 했는데 개발 분담금 17억도 하나도 부과하지 않도록 만들었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최은순 씨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면 최은순과의 공모 관계를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법조인이 아니라도. 근데 검사들이 최은순은 수사도 안 하고 음주운전 사람 빼놓고 옆에 탄 사람을 대리 기소하듯이 김건희 씨의 오빠죠. 김진우를 지금 ESIND입니다. 그게 은순 인베스트먼트 앤드 디벨로프먼트라는 뜻이죠. 가족 부동산 투기 회사의 대표인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뭐 주진우 검사하고 의형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럽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그 김진우를 대리 기소했습니다. 최은순은 수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수사를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백신 수사라고 합니다. 백신 수사. 백신을 줘가지고 진짜 수사를 못하게 예방 효과를 주는 것. 그 백신 수사의 전문가들이 지금 한동훈 검찰이라고 봅니다. 그 백신 수사 중에 한 사람이 강백신 검사입니다. 강백신이 지금 조국 사건, 대장동 사건 다 했던 윤핵관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으로 이번에 돼서 대장동 사건과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친구가 강백신. 자기 편은 백신 수사하고 우리 쪽은 아예 때려 죽이려고 그냥 이 잡듯이 저런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전형적인 정치 검사. 다음 탄핵 대상으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강상면 이것을 했던 주역 우리 한번 말씀을 안진걸 소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쌀쌀한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오면서 봤는데 송영길 TV에서 수천여 명께서 마음은 여기 오고 싶지만 생업이나 생계 또 여러 생활상의 피곤함과 고단함 우리 시대 우리 민초들 서민들 중산층 삶 얼마나 지금 위태위태합니까? 또 자식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챙겨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못 오시는 수천여 명이 송영길 TV로 보고 계시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고 가셨던 저쪽에 계시는 임세은 소장의 임세은 식당 TV. 현재 4만 3,800명 구독자. 여러분 오늘 5만 명으로 만들어 주시죠. 송영길의 기적, 임세은의 기적. 송영길 전 대표님하고 임세은 전 부대변인은 형부 처제 관계입니다. 예전부터 사생을 그렇게 부르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송영길 전 대표님의 사모님이 굉장한 시민 투사신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친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진걸 TV에서도 생방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장에서도 보니까 아까 건강지인 TV 선생님도 보이시고 강녀 TV도 보이고요. 또 종신 TV. 아, 오맹구 TV, 오맹구 TV. 또 어느 TV가 있나요? 저희는 한 분도 빠짐없이 소개. 추럭잼 TV. 추럭잼 TV? 추럭잼 TV. 아, 이름이 좀 어렵네. 추럭잼 TV. 예, 어쨌든 유튜브 이름이 쉬울수록 구독자 늘어납니다만.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은 활약을 해내셨습니다. 일부 언론이 한 방이 없다고 표명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과 국민의힘의 그 어마어마한 이 국정농단, 국기문란 범죄 행위를
비호하기 위해서 한 방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마 이 고속도로 게이트가 근거가 없다라는 말은 함부로 못하지만 한 방이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송 대표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많은 것들이 밝혀졌는데요. 일단 용역사가 그동안 알려지기로는 50일 정도 용역 착수한 2022년 3월 29일 인수위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아무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그 밀실 인수위 시절에 용역을 착수해서 50일 지난 다음에 김건희 로드안을 낸 거로 처음에 알려졌잖아요. 이번에 야당 우리 의원님들이 그게 아니라 10일도 안 돼서 그것도 경동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의 일개 회사의 임원이 그것도 현장에 딱 한 번 방문한 다음에 감으로 10일도 안 돼서 옮겼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딱 봐도 여러분 엄청난 국정농단 필요한 게 느껴지시죠? 인수위 기획본부장이 온일용이었고요. 인수위 관제이전 TF 간사 의원이 지금 김호진 국토부 1차관이고요. 인수위 당시 국토교통 분과인수위원 전문위원이 지금 백원구 국토교통부 2차관입니다. 그 자들이 인수위에서 윤석열 인구의 최은순의 지시를 받았던 아니면 잘 보이려고 헌납을 했던 강상면 일대에 오랫동안 엄청난 땅을 살았는데 개발이 안 돼갖고 부당이득을 많이 못 누리고 계시더라. 공중에서는 엄청나게 누렸는데 우리 강상면에도 하나 작품 만들어주자고 과감하게 무려 55%의 노선을 틀고 7km를 남하시키고 1000억에서 2000억의 공사비가 더 들게 만들고 서울 양양 서울 춘천 고속도로 나중에 연결해야 되는데 강상면으로 가면 무려 7km를 꺾어서 가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비리 의혹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이제는 100% 비리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처음에 우리 야당 국토위 감원님들이 국토위 상임위에서도 많이 밝혀냈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보셨죠. 이소영 의원, 한준호 의원, 박상희 의원, 김민기 위원장 등 자 이분들 중에는 평소에 인지도나 지지도가 떨어진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윤석열 김은 한동훈의 가장 명백한 비리에 대해서 맞서니까 전국민적인 지지도와 인지도가 생기잖아요. 자연스럽게. 바로 이게 민주당 개혁과 혁신의 방향입니다. 송영길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정치검찰에 맞서서 싸워라. 맨날 문재인 죽이고 이재명 죽이고 송영길 죽이고 민주당을 죽이고 몰려가고 입만 열면 야당을 음해하고 명예훼손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서 싸우지 않는 자 어떻게 야당 이름을 달고 다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도 수십 명의 의원들이 떠오릅니다. 집회 때 안 나타나고 투쟁 현장에서 보이지 않고 회기 중에 국민들 집회하고 있는데 골프 치러 다니는 의원들 민주당에도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람들 싹 몰아내야 됩니다. 골프 치고 싶으면 의원 그만두고 본인이 돈 벌어서 치고 다니면 되잖아요. 뭐 골프가 나쁘다고 제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전처럼. 그렇죠? 두 번째 윤석열 정권의 고속도로 국정농단 박정훈 수사단장 탄압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그리고 언론 장악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얼마나 나쁜 짓들입니까? 그 하나하나가 정권을 내놔야 될 엄중한 이슈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최소 열 몇 개가 터졌는데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든 국회 밖에서든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 준비도 안 해가지고 한동훈이한테 당한다? 이거 어떻게 정말 제1야당으로서 그리고 두 번이나 집권을 한 아니 세 번이나 집권한 집권여당 민당에서 그런 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자 지금이라도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원내 위원장님 우리 박노원 후보님 같은 그리고 임세현 소장 같은 전투력과 치열함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 같은 뚝심과 의리 그리고 정치검찰의 만행이 전혀 두렵지 않은 용기와 불굴의 투지로 거리로 나와라. 또 국회 안에서 국회의 가진 모든 권한으로 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정권 무속비리비선 정권에 맞서 싸우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거 안 하면 당장 불출마 선언하고 투쟁하는 후보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물려줘라 넘겨줘라 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 대표님 아니 보니까 대표님이 박노원 우리 전 행정관님 임세현 부대변인보다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좀 쉬시라고 일부러 송영일 대표님을 흉내내서 송영일 대표님 어제 대전 촛불행동에서도 사자호를 하셨거든요. 요즘 이제 집회장이나 농성장에 우리 송영일 대표님의 사자호가 늘 화제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올라가면 뭐 많게는 수백만에 짧게는 수만 명까지 보는데 저번에 홍범도 장군 동상철을 반대하기 위해서 육사 앞에서도 온종일 농성을 했는데 그때 송영일 대표님과 제가 사자화를 했습니다. 이 정치검찰 희발놈들아라는 사자화를 설마 집권여당 전 대표님은 그것이 욕은 아닙니다. 그렇죠. 김연경 선생 식빵처럼 욕은 아니라 그러나 어떻게 집권여당 대표까지 하셨던 우리 송영일 대표님의 그 말, 풍자를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 대표님 옆에서 웃으시고 제가 있습니다. 이 정치검찰 휘발놈들아! 저쪽에도 써져 있잖아요. 진짜 잡범은 누굽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족 비리를 저지른 한동훈이요. 그 부자들이 세금 안 내려고 세상에 저는 교육 때문에 이장전입하는 건 가끔 우리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교육 때문에 이장전입하는 건 서민들 또 봐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육 때문에 이장전입. 그런데 세금 엄청난 부자가 자동차세 안 내려고 이장전입을 했고 그걸 시인했거든요. 외국이면요. 그런 놈은 법무장관 후보로도 지명이 못 됩니다. 맞습니다. 당장 후보에서 사퇴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법무장관이 그것도 이주 노동자를 그것도 불법으로 사용한 것 때문에 바로 법무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법무장관이 사소한 법안 하나 어기면 그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번도 못 가. 영수증을 휘발됐다고 거짓말을 쳐. 그리고 자기 가족들 따님 비리 얼마나 심각해. 우리는 그 따님 비리를 잘 알지만 야비하게 그 따님을 비난하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자들이 저질렀던 조국 가족이나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님 가족에 대해서 또 송영일 대표님 측근들에 대해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수십 번 압수수색을 하고 정말 지인들을 탈탈 털고 그 사람들을 망신 주고 모욕을 주고 죽으러 몰아가는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우리는 최소한 그래도 한동훈의 딸이 엄청난 문제 있었지만 그 따님의 실명을 공개도 하지 않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비난을 최대한 어린 가족이었으니까 자제했습니다. 그 자들이 한 대로 도돌려주고 싶었지만 저희는 그래도 저희는 인간이잖아요. 저희는 최소한 휘머짐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송인 대표님하고 박노원 전 행정관님과 임세은 전 무대변인 저쪽에 우리 정치검찰이 무서워하는 저승사자 전병덕 변호사님 나와 계시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강백신 어미준 한동훈 손준성이 네 놈의 정치검찰놈 희발놈들부터 달아갑시다 여러분. 아니 사람들이 송영길이 원고도 없이 어떻게 쫙 하냐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청출어람입니다. 나보다 머리가 덜 큰데 이렇게 나는 머리라도 커가지고 정말 이것은 안진걸 우리 소장님은 말로 그냥 멘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일 있으면 몸으로 뜁니다. 몸으로 항상 현장에 가 있고 그래서 몸으로 체화된 그런 분노와 열정이 이렇게 정말 오토바이처럼 쫙 그냥 노예가 실 뽑듯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통쾌하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상당히 좀 뭐 안타까움이 양도구역에 대한 반성이 이제 배어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만 거기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 이제 이준석 대표가 호소를 한 걸 들었습니다. 이 집단적인 무건 수행을 결자의지로 풀어달라. 근데 그게 되겠어요? 정말 이 마치 부모 항쟁 오늘 44주년인데 부모 항쟁 났을 때 부모 항쟁을 해석하는 해법이 차지철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이 정반대였잖아요. 차지철은 탱커로 밀어버립시다. 불순부자들이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민심을 수용해야 됩니다. 일종의 이준석 대표가 지금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입장에서 민심을 수용해라. 이번에 사실상 탄핵된 거다. 17.15% 1715년에 영국 총선에서 휘그당이 토리당을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1715년이 그런 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17.15%가. 그래서 그걸 제가 해석을 했어요. 휘그당이 나중에 자유당이 되고 토리당이 영국의 보수당이 돼서 디즈레일리가 되고 이 글래드스턴이 휘그당의 당수가 되는데 그게 상징적인 여야의 지형이 바뀐 게 바로 영국 총선 1715년이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 17.15%는 다가오는 총선을 예비한 리트머스 시험지인데 이거를 수용해서 변화를 촉구하려고 눈물로 이준석 대표 호소했는데 아마 차지철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 꽉 차고 있어서
저 싸가지 없는 이준석 그 말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아마 쫓아내지 않을까. 그게 총 때리는 사람이 더듬이가 없는 안철수 씨가 이준석을 제명해라고 나는 기자회견을 보고 저 양반 마지막 남은 것마저도 이미 다 바닥에 갔는데 그 바닥 밑에 지하실이 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람이 바로 안철수 정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아까 위로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 윤석열 대표가 대통령이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데 이 민심 이반을 정말 다른 데로 돌리려고 나는 제2의 어떤 불장난, 국지전을 일으키지 않을까, 남북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저부터도 싸우겠습니다.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지난번 촛불혁명 때 계엄령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우리 모든 국민들이 처음에는 생뚱맞았지만 사실상 그것을 좌절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을 사실상 계엄권을 만들어서 계엄령을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사실상 실행 계획입니다. 위명 집행 이렇게 돼 있어요. 명에 따라서 바로 사인만 하면은 바로 메사다는 국회 장갑차 탱크 몇 대가 다 배치도까지 완성되어 있는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실행됐으면 광화문이 제2의 금남로가 되고 피바다가 됐을 겁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런 계엄문건,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이 계엄 쿠데타를 준비한 이 조연천이 5년 3개월 동안 미국에 도피해 있었는데 돌아와가지고 구속됐다가 바로 석방돼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조연천의 수사가 이 기무사 계엄사 문건으로 수사된 게 아닙니다. 다른 개인 비리로 수사돼서 구속됐어요. 이거는 수사 중이라고 검사들이 언론에 말만 하고 있지만 아무런 수사에 진행되는 기미가 보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연천이 바로 제2의 차지철로 불리는 대통령 경호실 김용현 처장과 육사 동기입니다. 그래서 김용현의 구도하에 조연천이 약속을 받고 저는 국내로 귀국해서 석방되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들이, 이런 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그리고 이와 함께는 우리 민주당 함께 해서 이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여러분의 헌법적 의무, 민주공화국.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떨지만 사실상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을 꾀하고 있는 윤석열 이런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찰 세력들이 민주공화국의 국가기관을 좀먹고 암세포처럼 이 특수부 검사들을 파괴해서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이 현상을 차단시켜내고 우리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힘 다시 하는 결의하는 오늘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마 항쟁 때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부산 마산 시민들의 그 피외친 투쟁의 역사를 44년 전 역사를 받아안고 5월 항쟁과 6월 항쟁을 받아넣어서 만들어진 80년 6월 항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9차 개헌헌법 대한민국 헌법 즉시를 우리가 지켜서 이 택도 아니는 특수부 검사들이 떠드는 자기들의 개똥 같은 이념 주장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체주의적 이념과 맞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초석이 됩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홍보. 예, 마지막 홍보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정 홍보. 이번 주 토요일 날 전국 집중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5시인데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국민 개그맨 수다맨 강성범 씨께서 직접 사회를 보겠다고 자처하셨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자우림의 김유나 가수님이 나선 것처럼 개그맨으로서 물론 이미 활발한 사회 참여를 또 냈는데 그래도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촛불 집회에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개그맨이 사회를 본다는 건 굉장히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요즘 힘들기도 한데 힘내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농성장에 송혜일 대표님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긴급회의를 했는데요. 그 진보중도 보수연대 내놓으라 하는 우리 투사들과 셀럽들 싹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송 대표님의 농성 힘을 싣는 이 거리를 가득 메울 집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저희들끼리 모여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주신 것도 큰 힘이고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유튜브로 봐주시는 것도 엄청난 힘이지만 한번 이 농성장에서부터 저기 교대역 삼거리까지
시민들로 가득 메워서 뭐 우리 송혜열 대표님과 함께하는 임세훈 소장님, 전병덕 변호사님, 또 박노원 선생님 같은 분들 연설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요즘에 진보중도 보수였는데 리드하고 있는 변희재 대표, 그리고 또 박승복 목사, 양희삼 목사 이런 분들도 다 오셔서 좀 사자후를, 박진영 부원장 좋아하시죠? 예, 이런 분들과 싹 모아서 한번 다음 주 금요일 날 대규모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도 하고 싶었는데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나 임세현 TV나 안진걸 TV가 성남 야탕역에서, 이번에 또 성남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금 집회가 확산되거든요. 6월 항쟁 초기처럼요. 그래서 야탕역에서 6시부터 8시까지 큰 집회가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날 농성장에 다시 한번 다 모여주시겠죠? 예. 그리고 10월 29일 날에는 송영길 대표님을 제가 모시고 수원역 광장으로 갑니다. 10월 29일 일요일 날 6시에 수원역 가깝잖아요. 전철로 잘 다니고 거기서 지금 수원 촛불행동 분들이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 토요일 집회 강성범 사회 나가자.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여기서 이 농성장에서 송영길 TV와 송영길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진보보수 중도연대 다 같이 몇천 명 모여보자. 그리고 10월 29일 날 수원역 광장에 대규모로 모여보자. 이렇게 주요 일정들 선생님들하고 공유하고 송혜열 대표님과 함께 또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제대로 된 제1야당으로서 투쟁하는 민주당, 공부하는 민주당, 그리고 민생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정말 내일처럼 일하는 서민 중산층 정당으로서 민주당을 만드는데 여기 오늘 송 대표님 출연료로 책까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일 대표님과 임세현 식당의 임세현 소장님과 전병덕 변호사님, 박노원 행정관님 오늘 오신 예비 후보들이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겁니다. 이분들과 함께 정말 윤석열 퇴진 민주승리의 그날 여러분 함께 만들어갑시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예, 선생님 저희가 아도 그 이슈도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한번 제가 좀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행사는 끝나가지고 저분들께서도 외치신데 저희가 또 기도하면 그래서 이 요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뒤에 저 피해 사기 피해자분들도 오셨잖아요. 또 쿠팡에서 과로 노동자 과로 문제가 심각했는데 제가 경고를 했거든요. 이러다 과로사 발생한다. 지금 심근경색으로 한 분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앞에 그 빌라 앞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또 민생경제연구소랑 택배 노조랑 과로사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렇게 과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 그다음에 과로사 그런 위험에 시달리는 우리 서민 중산층 노동자 빈민들 곁에 있어야 됩니다. 송영일 대표님의 노선이 바로 그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당이 좀 더 대우각성하고 제대로 된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시고 이 이슈는 송 대표님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그 아도 인터내셔널 그 다단계 사업 피해자들이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약 5천억의 사기비를 당했는데요. 이 피해자들이 여기 검찰청 앞에 가서 검사님들이 빨리 수사해서 이 사기꾼을 구속시켜달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리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아이가 괜히 이재명 송영길만 이렇게 잡으러 다니지 말고 이런 사기꾼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할 일을 하지 않고 쓸데없냐고 그러는데 한 말씀 하세요. 마스크 제가 송영길 대표님 은혜로 한번 나왔는데 이렇게 다시 출연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아도 피해자 대표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피해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에요. 앱도 못 깔고 저한테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하루에 다섯 번씩 전화하고 한 분이 정말 제 삶이 초토화됐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이 일을 놓칠 수 없는 이유는 그분들이 피눈물 나는 간절함과 애절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씨가 되게 추운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또 다섯 명이 남아서 이렇게 송영길 대표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정감사에 저희 아도 인터내셔널 사기 사건이 꼭 나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3분이라도 좋습니다. 꼭 내일 국정감사에 우리 아도 인터내셔널 사기 사건이 꼭 나와서 바로 빨리 이 사기꾼들 구속시켜 주셔서 우리 피 같은 원금 대출 이자 갚는다고 진짜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정말 있잖아요. 이거 진실이고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내일 좋은 결과로 다시 한번 찾아뵙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법사위원회 김우겸 의원님하고 그 보좌관한테 이 피해자들을 연결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소상히 해서 내일 국정감사 때 김우겸 의원님께서 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꼭 이 검찰한테 좀 호통을 쳐서 이런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데 검찰권을 행사해라. 정치 탄압하지 말고 촉구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아요.